대략 앞으로 한 10회 정도에 걸쳐서 이 코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전자제품 코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먼저 보시면은 라이브러리에 뱅크 스풀, 그리고 KIS 스풀, 지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뱅크 스풀은 은행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KIS는 한국의 출입국 관리소, 그리고 지설, JSL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지설이에요. 지설은 사용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승객들이죠. 그래서 요 코드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일단 전반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패센저들입니다. Passengers with provider. There. 뭐라고 해야 되나요? 퍼스널 데이터라고 할까요? 퍼스널 데이터 to 누구에게? KIS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출입국 관리소에 승객들이 자신들의 퍼스널 데이터를 전달하는데, 퍼스널 데이터라고 하면은 페이스 얼굴 형태라든가 페이스 세이프 또는 바디 세이프 체형 혹은 뭐 키 뭐 몸무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정보들을 전달합니다. 물론 전달할 때는 그냥 다이렉트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뭐 암호화 메커니즘도 거치고 뭐 별의별 그 단계를 거쳐서 전달하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와이파이를 통한다고 보는 거죠. 일단 인천공항에 와이파이가 있다고 상징을 하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있고, 와이파이를 통해서 그들의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으로부터 KIS 서버입니다. 또 KIS 서버 어디에 있느냐니까 at gateway입니다. Gateway of 지금 인천공항으로 상징을 하죠. 인천 에어포트. 인천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되겠네. 자, 이것이 시나리오예요. 기본적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승객들이 공항의 게이트웨이에서 자신들의 퍼스널 데이터를 인천공항의 게이트웨이에 있는 KIS 서버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KIS 서버는 기본적으로 KIS 서버는 비교라는 거예요. 뭘 비교하느냐니까 the data from passenger 승객들이 보내준 데이터, 퍼스널 데이터죠. 퍼스널 데이터, 퍼스널 바이오 데이터로 하는 게 특별하겠네요. 신체 정보를 비교를 합니다. 뭘과 비교하느냐니까 데이터 프롬 스캐너스, 어디에 설치되어 있느냐니까 at the gateway of an airport. 그러니까 공항의 게이트웨이에 설치되어진 스캐너들로부터 획득된 데이터와 승객들이 보내준 데이터를 서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바이오 데이터죠. 이것도 역시 바이오 데이터.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 뭐 페이스라든가 뭐 핑크프린트라든가 등등입니다. 프린트 등등의 데이터, 스캐닝한 데이터죠. 그죠? 스캐닝한 데이터와 승객들이 스마트폰으로 자신들의 데이터라고 보내준 것과 서로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죠. 자, 비교를 해서 그 오차 범위, 그 차이점이죠. 그 차이. 그러니까 페이스, 만약에 더 디퍼런스라고 할까요? 디퍼런스 between two group of data. of data. 그룹이 되죠. 왜 그룹이냐니까 각각 다 얼굴이라든가 뭐 신체라든가 뭐 키라든가 몸무게라든가 체형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데이터가 일련의 하나의 그룹이잖아요. 그죠? 그러한 그룹.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부터 전송받은 데이터 그룹과 스캐너로 촬영한 데이터 그룹. 그 두 개의 그룹 간의 차이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승객이 보내준 신장은 176cm인데 스캔으로 추정한 신장은 178cm다. 그러면 2cm의 차이점이 있겠죠? 그런 차이점, 몸무게도 차이가 있을 거고, 각각의 그룹 데이터, 그러니까 뭐 하이트라든가 웨이트라든가 등등의 HT 등등의 데이터를 전달받은 데이터와 측정한 데이터 간의 차이점을 합계를 내는 거죠. 합계를 냅니다. 그래서 누가를 하냐니까 KIS 가는 거죠. KIS with sum. 신장의 차이가 예를 들어서 2가 되고 키의 차이가 뭐 3이고 그리고 바디 쉐이프의 차이가 얼마고 페이스의 차이가 얼마고 핑거프린트의 차이가 얼마고 이런 차이점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차이점을 계산하고 그런 다음에 그 차이점을 다 합계를 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것이 얼굴을 수치로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거죠. How to 뭐라고 해야 되나요? Generate number from face shape. 얼굴 모양으로부터 숫자들을 어떻게 도출하느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게 되어야지 뭐가 되나요? 그래야지 서로 두 개의 그룹 간에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또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face recognition, cognition의 가장 단순한 알고리즘이에요. 뭐 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문 face shape라든가 뭐 OR 핑거프린트라든가 핑거프린트도 이것도 숫자로 표현해요. 숫자로 표현을 해서 그 숫자 두 숫자 간의 차이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몸무게도 그렇잖아요. 몸무게를 재는 것도 저울마다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몸무게도 옷을 입고 요거 재는 것하고 옷을 안 입고 재는 것하고 차이가 있고, 따라서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퍼스널 데이터와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스캔으로 촬영한 것 사이에는 값이 일치할 수가 절대 없어요. 그죠? 일치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두 사람이 동일인인지 아닌지는 확률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죠. 오차범위, 요걸 통해서. 그죠? 오차범위. 그래서 여기서는 statistical 한 method 혹은 probability라고 할까요? probability method are applied. Applied to, whether 두 사람이 two persons라고 할까요? two persons one from smartphone data phone data the other from scanned data 스캔한 데이터로부터 추정하는 어떤 개인에 대한 어떤 정체 아이덴티티와 그죠? 스마트폰으로 보내준 아이덴티티죠. 투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하겠네요. 아이덴티티 아 매치도 or not or not. 그러니까 이 두 아이덴티티가 같은 사람인지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를 통계학적이고 확률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다 코드로 다 구현을 해요. 재미있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오차범위, 그러니까 99 유전자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유전자 검사도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 어떤 유전자가 특정한 사람의 유전자라는 것을 단정적으로 확정지을 방법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단정될 수는 없습니다. 단지 99.99%의 확률로 그 여러분들 친자 검사 하는 거 뭐 들어보셨죠? 친자 검사.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가 맞는지 진짜 어머니가 맞는지 생물학적으로 아버지가 맞는지 어머니가 맞는지는 다 확률적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99.9%의 확률로 이 아이는 이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딸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똑같은 메커니즘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DNA 검사 메커니즘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메커니즘과 동일합니다. 테스트 메커니즘 equal to 요거 어떻게 코딩하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마찬가지로 코드로 구성할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99% 오차 수준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오차 수준을 얼마의 기준선을 어디다 둔지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이 두 아이덴티티가 동일인이다 아니다 결정한 다음에 만약에 동일인으로 판단이 되면은 if the two are expected to be an identical person.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출국이나 입국 혹은 출국인가 departure가 되겠죠. Departure or 또는 arrival approval is issued. 발행되는 거예요. 발행되고 그리고 and 전달되겠죠. Delivered to related parties. 그럼 related party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한다.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하는데 이 사람의 목적지가 방콕의 무슨 공항이죠?
쿠알라룸푸르인가 뭐 스팔라룸푸르인가 하여튼 어떤 방콕 공항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 방콕 공항에 아 이런 사람이 한국에서 출발해서 언제 2시간 뒤에 도착할 것입니다라고 해서 방콕 공항으로 전달하게 되고, 혹은 또 정부가 인천공항에서 한국인 홍길동 씨가 방금 태국을 향해서 출국했습니다 하고 한국의 법무부에 전달할 수도 있고, 또한 필요하다 그러면은 외국의 영사관이라든가 태국의 영사관이죠. 한국 영사관에 한국인 누구누구가 태국을 향해서 가리고 있으니까 안전에 대해서 뭐 여러가지 뭐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할 수가 있죠. 이게 릴레이티드 파티입니다. 전달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아이덴티컬 퍼슨이 아닌 것 같다. If not. 그죠? 이 사람 아무래도 좀 둘이 좀 같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확률적으로 봤을 때,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그럴 때는 additional test. additional test shall be executed. 그러니까 실제 면대면 face to face conversation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talking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meeting. 출입국 관리소 직원과 그 승객 간의 면대면으로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전개될 거라는 거죠. 자, 이게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아주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이것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냐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그 출국하면서 뭐 출국세를 낸다, 혹은 입국하면서 입국세를 낸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가 인천공항을 출국할 때 출국세를 내고 뭐 필리핀이나 뭐 어디 방콕이나 가게 되면 또 입국세 그가 되나요? 뭐 공항 이용료를 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한 금액이 이 사람들의 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될 수 있도록 또 시스템을 구성을 할 겁니다. 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상당히 좀 더 복잡하게 진행이 될 텐데 일단 기본적인 그림은 이래요. 자, 이런 그림이 이해가 되셨으면은 그러면 코드를 보시고 간단하게 우리가 어떻게 코딩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코딩해 나가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KS 수풀을 보시죠. 보시면은 KS 수풀과 지슬이 있습니다. 수풀은 뭐냐니까 이미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OpenSea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익숙하지 않으면은 잘 모를 거예요. OpenSea는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이고 이건 둘로 구성되어 있어요. Two main character. 자, 그게 수풀과 수풀, 한국말로 수풀이에요. 수풀. 그리고 and 지슬. 지슬은 ZSL. 지슬. 순서가 막 바뀌었네. ZSL로 표현합니다. 왜 ZSL로 표현하는지는 그냥 발음이 비슷해서 ZSL로 한 거예요. 이걸 영어로 읽으면 지슬이래요. 지슬. 그래서 지슬로 표현했습니다. 지슬이 뭔지는 근처에 있는 제주도 사람에게 물어보시면 이 지슬이 뭔지 알려주실 거예요. 수풀이 뭔지도 근처에 있는 제주도 사람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얘는 수비예요. 제가 제주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얘는 감자입니다. 감자. 그래서 수풀이 하는 역할은 서버입니다. 서버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서버이고 또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공항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세무서라든가 국세청이라든가 법무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수풀이 돼요. 그리고 지슬은 감자이고 국민이고 시민입니다. 간단하죠. 시민일 수도 있고 또는 자동차일 수도 있고 또는 냉장고일 수도 있고 또는 도로일 수도 있고 또는 토지일 수도 있고 등등이에요. 얘네들은 지슬로 표현합니다. 얘들과 얘들의 차이점은 하는 쪽은 뭐예요? 데이터를 생산하는 주체 혹은 경제적인 독립적인 경제적 단위, 요것들 다 지슬로 통일을 하고, 수풀은 이러한 경제적 단위들이 1년에 어떤 경제적 효용을 얻기 위해서 이용하는 알고리즘과 시스템을 다 수풀로 표현을 합니다. 법무부라든가 우리나라 정부라든가 시청이라든가 도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수풀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두 개의 수풀을 구성을 했습니다. 뱅크 수풀과 KS 수풀입니다. 출입국 관리소 수풀과 은행 수풀인데, 은행 수풀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항세라든가 입국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객들부터 자동으로 이체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다른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것도 하나하나씩 다 설명드릴 거예요.
자, 어쨌거나 아이덴티피케이션, KS의 아이덴티피케이션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방식을 보시면은 바로 앞으로 우리 코딩해 나갈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KS 한국 출입국 관리소에서 승객들 개개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식별하는 과정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첫 번째는 짓을 승객들이죠. 승객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해주고, 전달받은 데이터, 뭐 그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가 뭐 얼굴이라든가 뭐 키라든가 등등의 데이터가 있죠. 요 데이터를 수풀로 전달하고, 그리고 KIS는 또 다른 방식, 스캐너, 공항 입구에 설치되어진 스캐너로부터 데이터를 또 획득을 합니다. 그죠? 두 개의 데이터를 획득해요.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와 공항 입구에 설치된 스캐너의 데이터. 이 두 데이터를 비교해보면은 이 사람이 동일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느냐 하니까 첫 번째, 여기 있는 데이터. 여기 있는 데이터는 절대로 위 변조될 수 없다는 거죠. The data below. Must be, 뭐라고 해야 되나, approved by, 어떤 authority죠. An authority. Authority. 그러니까, 우리 은행의 계좌를 만들 때,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은행의 계좌를 만들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본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어떤 기관, 뭐 병원이라든가, 뭐 시청이라든가 등등에 의해서 이러한 데이터가 측정이 된다고 봐요. 동사무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권위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어사르티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디지털 시그너처가 첨부되어야 된단 말이죠. Attached with digital signature of issuing body. 그러니까 발행자의 디지털 시그너처. 동사무소면 동사무소의 디지털 시그너처, 혹은 은행이면 은행의 시그너처가 첨부되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이 데이터가 절대로 위 변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The data below can be forged. 어떻게는 위 변조가 안 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 오픈해시가 하는 역할입니다. 오픈해시의 역할이에요. 그럼 오픈해시를 이용해서 얘를 어떻게 위 변조할 수 없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개인의 신체 정보를 획득해서 그것을 그 사람의 스마트폰에 저장을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한 알고리즘을 우리가 구성을 하고 그 관련되는 코드들을 작성을 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스캐너로부터 또한 데이터를 획득합니다. 이 스캐너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이 스캐너는 데이터 below will be obtained 됩니다. From scanners installed at the gateway of airport입니다. 그러니까 공항의 게이트웨이에 설치되어진 게이트웨이, 지금 일단 요거 좀 닫아놔야겠네요. 게이트웨이로부터 이 데이터가 획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스캔 페이스, 스캔 하이트, 스캔 웨이트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KIS 아이덴티피케이션은 요 데이터, 스캔으로부터 획득된 데이터로서 하나의 맵을 구성을 했고, 그리고 폰으로부터 획득한 데이터로부터 또 하나의 맵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하드코딩해서 유저 폰에 있는 이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요 유저 폰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메커니즘과 그리고 스캔으로부터 요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코드를 작성할 겁니다. Write code to scan weight over a person. 그죠? 어떤 한 개인의 웨이터를, 정확히 말하면 스캔이라고 하기보다는 estimate가 돼요. 추정하는, 몸무게를 추정합니다. 뭘로 추정하니까 저울을 이용하지 않을 거예요. Not using scale, but 뭐예요? 카메라.
카메라로 몸무게를 측정할 거예요. 카메라로 뭔 몸무게를 설정하느냐 싶긴 하겠습니다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이건 다 확률적인 거예요. 통계적인 것으로 우리 데이터를 뽑아낼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스마트폰으로부터 획득하는 방식, 이것도 데이터를 또 지금 우리가 구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앨리스라고 한다 그러면은 앨리스로부터, 앨리스의 스마트폰으로부터 앨리스의 바이오 데이터를 획득하는 코드를 구성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 또 구성할 겁니다. Write code, 그죠? To obtain bio data from 앨리스의 스마트폰입니다. 쉽게, 이거 쉬운 것 같아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니까 보안 문제가 있습니다. 보안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공항의 에어포트 게이트웨이와 앨리스의 스마트폰 사이에 서로 상호 신뢰할 만한 메커니즘이 먼저 수립되어야지 개인정보를 주고받고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냥 간단하게 그냥 데이터 달라고 해서 달랑 주는 그런 메커니즘은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코드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캔으로부터 데이터를 획득했죠. 이것도 마찬가지 나중에 스캐너를 다 코드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냥 하드코딩해서 전달을 받았어요. 이렇게 전달 받으면 두 개의 맵이 구성되었죠. 그러면은 이제 유저 폰의 데이터와 스캔된 데이터를 서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방식이 요거예요. 이 방식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요거 인암 리듀스입니다. 우리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리듀스를 이용해서 유저 폰에 있는 데이터와 스캔된 데이터 간의 차이점을 이렇게, 그죠? 첫 번째 아규먼트와 두 번째 맵의 밸류, 키 밸류. 이 코드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혹시 이해가 안 되실지 몰라서 요 과정에 대한 보충 강의를 별도의 앨리스 수업으로서 앨리스 과정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요 앨리스 강좌가 녹화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강의 녹화를 계속 진행을 합니다. 진행하면서 요런 문장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요 두 그룹의 데이터, 지금 보시고 있는 요 두 그룹의 데이터가 있죠. 요 데이터와 요 데이터 간의 각각의 값들의 차이, 그죠? 페이스 데이터, 유저 폰에 있는 페이스 데이터와 스캔드 데이터에 저장되어 있는 페이스 데이터 간의 수치의 차이점입니다. 보시면은 페이스 데이터가 숫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유저 폰에도 숫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서로 다른 얼굴들을 어떻게 숫자로 표시할 것인가? 이것도 메커니즘이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We'll write code to calculate base shape라고 할까요? base shape를 calculate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은 수치가 비슷하게 나오고 다르게 생긴 사람들은 수치가 다르게 나오도록 이렇게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구성할 거예요. 이거 사실 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거 뭐라고 할까요? 이 알고리즘 별도 에피소드 설명드릴게요. 비교적 간단합니다. 사실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간단해요. 자, 헤이트는 뭐 키는 당연히 숫자로 표시가 쉽게 되고, 웨이트 몸무게도 숫자로 뭐 표현되는 당연한 거고, 바디 쉐이프는 똑같습니다. 여기 페이스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하고, 핑거프린트를 숫자로 표현하는 건 조금 복잡해요. 이건 좀 복잡한데 이것도 또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이건 머신러닝이 들어갈지 않아요. 머신러닝까지 갈 것도 없이 다 알고리즘이 간단하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다른 데서 써먹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저 폰에 있는 데이터와 스캔된 데이터를 서로 비교를 해서, 그러니까 얘 빼기 얘, 더하기 얘 빼기 얘, 빼기라고 그러니까 좀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라고 그럴게요. 웨이트 데이터 마이너스 웨이트 데이터 두 개를 서로 비교해서, 그런 다음에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합계를 내는 거예요. 합계를 낼 때 그냥 합계를 냈을 게 아니라 abstract, 절대값을 구해야 되겠죠. 그죠? 얘와 얘의 차이는 플러스이고 얘와 얘의 차이는 마이너스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제로가 되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 일단 절대값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근데 지금 단순하게 절대값을 만들었습니다만 사실은 나중에는 이걸 이 차이를 좀 더 극명하게 보기 위해서 또 제곱을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건 이제 통계학적 방법이니까, 통계학적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통계학 수업을 했었죠.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분들은 다 통계학 수업을 받고 왔다고 가정합니다. 통계학 우리 이전에 다
진행했던 통계학 수업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길거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차이의 합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차이 합계가 케이스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 합계가 200이 이상이 되면은, 그죠? 200 이상이 되면은 차이가 크다는 거잖아요. 그죠? 차이가 크다고 하면은 additional test, 그러니까 face-to-face conversation, 이민국 직원과 승객 간의 면대면으로 대화를 하는 절차와 같은, 꼭 그것이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와 같은 추가적인 절차 테스트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 차이가 200보다 작다. 200이라고 하는 건 잠정적인 거예요. 내가 얼마로 책정하는 거는 그 나의 내 마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오차 수준을 99%로 잡을 것인지, 아니면 97%로 잡을 것인지, 95% 잡을 것인지는 그야말로 통계학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범위 내에, 지금 말씀드리는 이 수업은 다 통계학 수업입니다. 지금 내용은. 그죠? 통계학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 다 지금 등장을 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오차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추가적인 것. 오차 범위 내이면은 관련된 기관의 그 승객에 대한 정보. 그리고 한국 인천공항에서 태국, 그 공항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저 한 가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 공항으로 관련된 기관, 뭐, 좀 중국으로 한다 그러면 중국의 이민국이 있죠. 중국의 이민국에게 한국의 누구 홍길동이 지금 출발했고, 1시간 30분 뒤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런 걸 알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이제 유관기관에 알리게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departure와 entrance, 그러니까 출국과 그리고 입국 과정은 두 개로 구성하게 될 텐데, 출국과 입국 과정은, 얘기가 또 길어지니까, 이건 또 별도의 에피소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코드들도 있어요. 요 코드는 그냥 제가 재미삼아 한번 작성해 본 겁니다. 어떻게 작성한 거냐니까, 여기 보시면은, 지금 하드코딩에서 바로, 페이스 데이터, 하이트 데이터 등등을 여기서 그냥 바로 불러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불러오는 방식이 아니라 이걸 파이프를 이용을 해서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파이프를 이용한다는 것은 먼저 스캔더 데이터라고 해서 텅 빈 맵을 하나 만들고, 그죠? 이 맵을 파이프를 통해서 스캔 페이스 데이터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거쳐서 페이스 값을 받았죠? 받은 다음에 이것을 다시 하이트 데이터 프로세스로 넘겨서 하이트 데이터를 받고, 그럼 두 개 들어갔죠? 페이스와 하이트. 그런 다음에 웨이트 프로세스에 넘겨서 웨이트 값을 갚고, 바디 세이프 받고, 다음에 등등등등 받은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스캔한 데이터와 서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각각의 프로세스를 밑에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은 동일합니다. 결과는 여기 밑에 있는 코드와 위에 있는 이 코드는 동일하게 나오는데, 하나는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데이터를 그냥 불러와서 그냥 그대로 여기 있는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여기다가 땅땅땅땅 키밸류 조합으로 넣은 거고, 밑에 있는 이것은 파이프를 이용해서 뭔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시스템 설치하는 것에 좀 더 가깝게 구성을 해본 겁니다. 나중에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성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떤 내용인지 천천히 한번 코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게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코딩해 나가는 방식이 어떻게 나갈 것인지 그 시스템을 한번 간단하게 코드를 한번 실제 돌려보도록 하죠. IX, S, Mix, Interactive 창을 불러오고, 그런 다음에 현재 이게 KIS Identification이라고 하는 모듈이죠. 모듈에 게이트웨이 체크라고 하는 펑션입니다. 이걸 불러와서 그대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하니까 뭐라고 나왔나요? Inform destination airport and KIS of the passenger data. 지금 출력되고 있는 내용이 요게 출력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것을 200보다 크다고 했을 때 기준을 200으로 잡은 거예요. 오차의 합계의 기준. 200으로 잡았을 때 요런 결과. 얘는 통과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기준을 뭐 20으로 확 낮춰볼까요? 낮추면은 컴파일하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돌려보면은 두 additional test 첫 번째 게 걸렸죠. 오차 범위를 넘어서느냐 어디냐에 따라서 저 실내 구간을 적용하는 데 따라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그럼 여러분들 좀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니면 또 딱딱 떨어져야지 어떻게 확률적으로 계산을 하느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1 더하기 1이 확률적으로 2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런 시스템들은 오차범위 내, 그러니까 100만 명 중에 1명 정도만, 뭐라고 해야 되나요? 혹은 1000만 명, 혹은 1억 명 중에 1명 정도가 이 시스템을, 그러니까 잘못 시스템의 오작동을 통과할 수 있는 수준 정도. 그러니까 100만 명 중에 1명으로 할 것인지, 1000만 명 중에 1명으로 할 것인지, 1억 명 중에 1명으로 할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